왜 안 피했지? 손이 멈추는 위치, 근육의 흐름, 나오는 투기, 모든 게 다 거짓이었다. 내가 피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었거든. 시합이 끝나고 나서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겠다. 바퀴를 때려눕힌 후에 말이야. 모든 게 널 쓰러뜨리기 위해서였어. 난 말이지, 널 쓰러뜨릴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 남아있는 생명을 악마에게 모두 팔아넘겼어. 다음에 내 주먹이 너를 향해 날아갈 땐 결코 멈추지 않아. 가서 네 마음껏 싸우고 와라. 지상 최강의 형제들의 싸움이다.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구나. 준비는 다 끝났다. 지금 당장 시작하자. 시합에서 진 주제 어디서 감히 설치는 거래? 오케이. 당장 꺼져! 금방진 놈. 전쟁터에서 이빨로 모는 건 기본 중의 기본인 기술이지. 정확하게 경동맥을 물어뜯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야. 그리고 옷 위를 깨물 때는 이빨이 옷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. 너무 급하게 깨물다가 앞니가 부리까지 뽑히는 경우도 그렇게 드문 일이 아니니까. 멍청한 놈! 하루에 두 번이나 치는 녀석이 어디 있어? 아키 녀석, 내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군.